펜탁스 AF 줌 70S 카메라 설명해 드릴게요. 네, 줌 70S.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0 표시가 꺼지는 거. 그다음에 하나 이렇게 해 주시면 네. 렌즈 덮개가 열리면서 준비 상태가 돼요. 껐다. 껐다 켰다. 그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이걸 누르고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자동으로 줌이 나오면서 이 꽃그림이 접사 표시예요. 접사는 한 60cm까지 렌즈부터 피사체까지 거리가 60cm까지 접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기본 모드에서 이게 이제 줌인 줌아웃 버튼이에요. 텔레 네, 당기는 거 70mm까지 그 다음에 35mm, 50mm, 35mm 그 다음에 이제 렌즈 옆에 보시면 버튼이 두 개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걸 누르면서 촬영을 하시면 그 역광 보정 버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역광시 그러니까 저기 햇볕이나 광원을 등지고 있을 때 인물의 얼굴이 어두워 보이잖아요. 그럴 때 사용하시면 돼요. 이걸 누르고 셔터와 동시에 네, 이걸 누르면서 마찬가지로 여기는 셀프 타이머인데 이걸 누르고 얘를 찍어주시면 여기 빨간불이 들어오죠. 빨간불이 10초 후에 잠멸하면서 촬영이 돼요. 이거는 네, 이렇게 깜빡이고 이걸 다시 눌러주면 해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플래시 세팅이 있는데 오토 세팅은 기본적으로 어두운 데서는 플래시가 터지는 거, 그 다음에 이 위에 거는 온, 플래시 항상 켜는 거, 그 다음에 플래시 항상 끄는 거 세팅이 세팅을 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이제 플래시 뭐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네, 아 포커스락 아 이거는 포커스락이지. 초점을 잡을 때 뒤에 이렇게 촬영이 되잖아요. 네. 그 플래시가 켜져 있을 때는 네, 여기 이렇게 불이 들어왔다가 불이 고정이 돼요. 조금 있으면 네, 이렇게 고정이 되죠. 고정이 되면 플래시 환기 촬영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필름 한번 넣어볼게요. 필름 실은 이걸 내려서 여신 다음에 튀어나온 부분이 위로 해서 이걸 밑으로 넣어주시고 이걸 쭉 빼서 네, 이 정도만 걸쳐주시면 돼요. 이렇게 어렵지 않죠? 뚜껑을 닫으면 필름 로딩 소리가 나오면서 1이 돼요. 표시가 되면 이제 촬영을 하시면 두 장으로 알아서 넘어가죠? 네. 그렇게 촬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촬영을 해주시면 되겠고 이거는 자동 카메라니까 한 1.2m 정도 피사체와의 거리를 유지하시고 평상시에는 촬영을 해주시면 되고요. 접사 때는 얘를 눌러서 얘를 이렇게 당겨서 접사 촬영을 해주시고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줌인, 줌아웃, 네. 필름 커스가 표시가 되고 아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뭐야 이거는 자동 카메라니까 다 찍으면 알아서 되감기가 돼요. 되감기가 되는 구조인데 하단에 보시면 카메라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필름 강제 감기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지금까지 찍었던 6장에서 되감기가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현상수 가기 전에 눌러주는 버튼 또는 자동 카메라의 기능 중에 이렇게 필름을 다 찍으면 알아서 되감아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런 되감기가 다 실행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제 이게 깜빡이에요. 그때 소리도 끝났죠. 네, 다 감아진 소리가 끝났으니까 뚜껑을 열면 필름이 이렇게 다 감아져 있겠죠. 네, 그럼 이걸 이제 맡겨주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이 제가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이 하단 버튼을 빨리 눌렀는데 이거는 뭐 거의 일상 촬영 시에는 쓸 일은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면 이제 다 찍고 나면 알아서 36장, 37장 이렇게 됐을 때 알아서 되감기가 시작이 되니까 되감기가 끝나면 소리가 끝나면 이렇게 필름을 빼라 이런 걸 이제 보여주기 위함이고 기본적으로 뭐 되게 뭐야 사용하기 편리한 카메라예요. 이제 초기 중 카메라에서 살짝 이제 크기는 있지만 그
굉장히 펜탁스만의 색감으로 잘 뽑아주는 그런 카메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배터리는 이게 하단에 보시면 3A 배터리 4개가 들어가요. 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해가지고 끼워주시면 되겠고, 얘를 빼고 CRP2가 하나 들어가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배터리를 이렇게 사용하시다가 보면 배터리 깜빡이고 이런 표시가 나올 때는 뭐 좀 쓰시다가 아마 뭐 플래시도 안 터지고 작동이 잘 안 될 거예요. 그러면 배터리를 교체해 주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일단 간편하게 사용하기 편한 그런 카메라였습니다.